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잘 갈리네요. 잘 갈리네요. 네. 좋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네,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액세서리는 네, 손톱 소지용 피크 PHMMSRB 아이바네즈의 마법 같은 그립 위자드 시리즈. 예, 이거 보신 분 많으시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매장에서 그리고 뭐 피크 사실 때도 요거 있을 때 많이 사가시는데요. 요게 안 미끄러져요. 이렇게 네. 딱 잡았을 때. 이 그립 위자드 시리즈가 여기가 약간 좀 까끌까끌한 좀 오래 예. 그죠? 예, 사포 같은 느낌으로, 게 붙어있어가지고 네, 사포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손톱이 이거, 잘 갈립니다. 네, 이게 진짜 딱 손톱 소지한 그거하고 손톱 칼하고 예. 재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갖고 예. 이렇게 연주하시다가 예. 손톱 때문에 이제 걸리고 막 이럴 때 연주 중간에 피커로 예. 간단하게 이렇게 소지를 해주시고 예 이렇게 그 이렇게 요가 이렇게 그 나무에 요거 사포 달린 거 손톱 소지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우리 3층에 가면은 후리버드 뮤직스쿨에도 거기에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그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선 선생이 발톱 가는 겁니다. 설마 핑크로 발톱을 갈진 않을 거니까. 네, 이것도, 이건 발톱 갈기가 좀 작고요. 네. 야, 이거 이걸로 기타 치면 참 편한데 저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아갖고 일반 피크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 여기 있네요. 토르텍스 던롭 피크보다 조금 작고요. 네, 조금 작습니다. 근데 던롭은 아무래도 뭐 아무 느낌이 없죠. 그립감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플라스틱 조각 같은 예. 그냥 피크고요. 근데 얘는 잡으면 쫙 달라붙죠. 쫙 달라붙죠. 네. 이렇게. 쫙 달라붙고 이렇게 네. 하려고 그랬는데 미끄러지지가 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요 이누 씨가 사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예, 손에 땀이 많아갖고 속주할 때 이 피크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 이누 씨네 집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피크. 제가 이 피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새는 속주는 뭐 손에 땀이랑 피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연습량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아, 샌드 그립 시리즈와 러버 그립 시리즈 두 가지로 유형이 네. 넓혔으니까 러버는 샌드만 갖고 나왔죠. 예. 러버는 좀 끈적끈적한 감이 있고요. 네, 약간. 색깔은 빨강, 파랑, 하얀, 까만. 그렇게 있네요. 처음에 이거 잡았을 때 네. 느낌이 좀 약간 좀 찝찝했거든요. 이상하다, 꿉꿉하다 네. 이랬는데 이거 되게 보면 네, 적응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펄 같은 재질이 좀 있어가지고 네. 딱 끝나고 보시면 손에 약간 반짝반짝하게 네. 이렇게 남아 있는데 네. 이런 느낌도 좋고. 예. 그 뭐 그러면 우리 뭐 초보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초보자분들 위해서 피크 잡는 네. 팁을 하나 한번 하시죠. 자, 선생님이 먼저 예, 이렇게 가지고. 제 손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구부려보세요. 자, 검지를 구부린데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자, 올려놨죠? 그 다음에 그대로 잡아서 자,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끝은 요 정도 한 2, 3mm 정도 남겨놓고 단단히 잡으십시오. 안 그러면 그냥 빠지겠죠. 아, 이바니즈는 안 떨어지네요. 자, 단단히 잡으십시오. 마술인데. 아, 이거 마술인데. 자, 너무 가까이 잡았습니다. 최피디님 쪽. 예. 자, 피크를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은 어휴, 이거 중간중간에 너무 꽉 잡아도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칠 때 이런 기분으로 치셔야 된다. 이런 기분. 그렇죠. 그러니까 원투 선수가 그 잽을 날려서 가격할 때 딱 이렇게 줄에 딱. 맞는 기분으로 이런 기분으로 치시고요. 네. 자, 피크 갖고 피크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당기시면서 기타리스트는 마술 쏴야 됩니다. 자, 지금 피크가 안 보이시죠? 자, 나왔죠? 아야 피크를 네. 잘 감추셔야 됩니다. 자, 피크가 그렇죠. 몸에 따라다니게 되는 이거 되게 많이 하는 테크닉이죠. 네, 그렇죠. 핑거링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마법사입니다. 자, 지금 피크를 제가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예. 야, 이렇게 피크를 가지고 놓으시면 예, 이마에 땀 있는 분들은 그냥 붙이셔도 되고 이마에 땀이 없으면 이렇게 살짝 그냥 딱 붙이셔야 됩니다. 예스. 자, 피크 마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원하는 그립으로 잡고 없앴다가 네. 원하는 그립으로 잡고 없앴다가 원하는 그립으로 잡으십시오. 네. 기타리스트들마다 피크를 잡는 버릇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 선생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이제 선생님이 요렇게 하셔갖고 네. 요 위에다 이렇게 얹어졌잖아요. 네. 저는 얘를 이 정도로 구부린 다음에 아하. 손가락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놓습니다. 아하,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꽂듯이 야. 피크 뒤에 꽂듯이 넣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감쌉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생님보다 조금 덜 구부러져 있고 약간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펴져 있고.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약 한 네. 아하. 뭐 한 7mm 정도? 아.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5mm 정도가 남는 게 제가 피킹 하머니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덮었군요. 네. 여기를 네. 좀 짧게 잡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꺾었을 때 피킹 하머니스가 좀 많이 걸리고요. 이렇게 검지 끝을 해서 잡으시는 게
요런 식의 빠른 플레이를 하실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아서 주시는 거는 손맛을 줘야 하는 블루스피킹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립이고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르르르르 네. 여기서 이제 요런 느낌의 모양으로 피킹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손목으로 네. 자, 인우 씨 손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인우 씨는 일렉트릭 기타도 쳐야 되고요. 네. 클래식 기타도 무지하게 잘 치고 어쿠스틱 기타도 쳐야 되니까 손톱 길이가 다 달라요. 네. 엄지손가락 길고요. 요거는 라이트핸드 주법 때문에 요거로 태핑을 해야 되니까 짧았고요. 네. 다시 요거는 조금 길고요. 라이트핸드도 하기도 하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피크 잡고 또 이거 핑거링도 해야 네, 되니까 요거는 이제 클래식 기타 1번 줄을 쳐야 돼갖고 남겨놨고요. 네. 요거 새끼도 요거는 제가 유일하게 제 자유로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새끼 손가락 제가 제 손가락 중에서 유일하게 제 맘대로 손톱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요거 네, 두 새끼, 개입니다. 네, 새끼랑 예, 왼쪽 엄지와 오른쪽 새끼 그렇죠. 예, 요거 두 개만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네. 나머지는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네, 선택이죠. 죽겠습니다. 그럼 클래식 기타 칠 때 요 이 제일 긴 손가락 장기 때문에 네. 여기는 요 손가락과 픽 요거 손톱 사이로 치셔야 되겠네요. 요것만은 네네네네. 딴 거 원래 손톱으로 쳐야 되는데 이 클래식 기타가 이제 아포얀드 주법을 할 때 네. 살과 손톱을 동시에 맞게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이 검지가 담당하는 3번 줄이 가장 댐핑감이 약하게 나오는 줄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톱이 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네. 다행이네요. 중지부터는 약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지는 1번 줄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 핸드요. 아, 그 손톱 그립 기락지르다가 컴프레싱을 조절하는 거. 네, 그렇죠. 클래식 기타에 되게 노무합니다. 원래 여기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만큼씩. 근데 이건 이제 라이트 핸드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뭐 참 여러 가지 그게 많습니다. 네. 손이 참 잘생기셨네. 아, 감사합니다. 말도 잘하고. 지갑만 빨리 찾으면 되고. 아이고, 나지. 근데 정말 예전에 제가 그거 클레이턴에서 나온 피크박스 예, 예. 예, 그 피크박스 세트를 혼자서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이 피크 리뷰만큼 할 말이 없는 리뷰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말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 뭐 피크 잡는 팁도 보시고. 예, 이 피크는 이게 여기서 한 1mm만 다르면 그냥 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완전 소모품입니다. 네, 완전 소모품. 피크가 1mm 닳게 되면은 댐핑이 한 20% 이상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집에다 피크 한 100개씩은 놓고 쓰셔야 돼요. 100개씩은 놓고 쓰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가 이상하면 그냥 바로 버리십시오. 뭐 나중에 연습할 때 쓰셔야 돼요. 연습할 때 더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막 이가 막 나가고 있는데 그걸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뭐 여러분 하여튼 뭐 이 피크는 일단 뭐 두께는 정해져 있는 시리즈기는 한데 예. 자기의 이제 연주 성향이나 기타에 따라 갖고 피크의 두께별로 그렇죠. 연주감을 익히시는 것도 기타리스트로서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너무 극단으로 가는 피크를 쓴다든지 너무 조그만 피크를 쓴다든지 또 뭐 이렇게 산타나 피크처럼 애기 손바닥만한 걸 쓰신다든지 이렇게 좀 극단적인 피크를 쓰시다 보면은 그 뭐랄까 무대가 좁아진다 그래야 되나? 어디 갔는데 피크를 안 갖고 왔어. 그쵸. 큰일 피크 하죠. 하나만 이누씨 빌려주세요. 그런데 자 이거 그냥 쓰세요. 아 이거 너 뭐 못 쓰는데. 아 그렇죠. 이거 이 마이너 난처하죠. 그러니까 많은 피크를 사용해 보시면 좀 좋습니다. 좀 그 레귤러한 피크. 뭐 아이바네즈 PA16MSRD 정도면 어떤 피타리스트는 아주 레귤러하죠. 네. 뭐 아니면 뭐 뮤즈텍에 나온 뭐 국산 피크나 던롭 뭐 토르텍스 뭐 이런 것 아주 그냥 무난한 것들 이런 거 쓰시고 그. 베네일런 그 허밍버드 피킹 있죠? 속주. 네.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베네일런이 피크를 던졌습니다. 네. 저랑 제 친구랑 동시에 딱 했는데 나한테 잡혔어요. 야, 베네일런 피크를 진짜 받았어 내가. 그 친구는 나중에 드럼스틱도 잡았어. 베네일런 미친 친구였어. 딱 잡았습니다. 집에서 딱 보니까 멋들어진 베네일런 마크가 있고 딱 잡았는데 0.5mm야. 아, 얇은 걸 쓰는 얇은 거를 꽉 잡고 그냥 이렇게 치니까 아, 그렇군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 같고. 하는 게 그래서 나는군요. 네. 그리고 가장 두꺼운 피크랑 가장 딱딱한 피크를 쓰시는 분은 디퍼 프렛 리치 블랙모어죠. 이렇게 거북이 등갑으로 만든 홈베이스형 피크 요만한 거. 아. 그거 살래도 한 만 원쯤 할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 등갑으로 뭐 안경테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로 피크 만들어 쓰시고 뭐 에릭 클랩턴 이런 분들은 다 뭐 1mm짜리 피크 쓰시고 또 누가 얇은 걸 쓰더라. 저 같은 경우 거의 A4 용지를 치죠. 0.38 통기타. 네. 스트로크용으로 0.38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속주용으로는 아이바네즈 요거 네. 치시고. 자, 그리고 피크 산타나는 피크가 한
이만한데요, 산타나 비크는. 산타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시작해. 따링, 따라라, 따라라라, 떼떼떼 이렇게 치고. 책받침 같은 거. 예, 한 이만합니다. 예, 그래서 완전 삼각형이고요. 리타 포드 피크는 이렇게 상어처럼 생겨가지고 한쪽이 우구두구두구가 생겨갖고 그걸로 이렇게 긁을 이렇게 예, 별 피크가 다 있었는데. 드릴버튼은 드릴지라고. 드릴지라고 뭐 하던데. 집에 그거 다 있었는데 누가 다 집어 간 거야? 진짜 피크는 정말 아무리 많이 나, 갖다 놔도. 네. 아, 그거 좀, 나 피크 셀렉션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도, 아, 잡히면 죽을 줄 알아야 돼. 호종이 아니야? 명수. 아, 저번에 선생님 집에 음악 들으러. 맞아. 그날 갖고 간 걸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피크 소개도 했고, 알바니스 피크 소개도 했고, 피크 잡는 법, 네. 뭐 레귤라 한 건지 뭐 어떤지 뭐 팁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피크의 종류와 뭐 산타나 피크까지 네. 네. 네, 했습니다. 피크에 대한 수다. 네, 새끼에 네. 대한 수다 했고요. 네. 뭐 다음번에 또 이런 예쁜 것들, 솔직히 피크 예쁘지 않습니까? 네, 피크 예쁜 것 보면 괜히 욕심나죠. 아, 쓰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죠. 저 기타리스트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모르게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여기 있다. 제가 또 말을 뭐 안 만들겠습니까? 이거 뭐 이런 거. 이건 기타 연주용이 아니라 그냥 누구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저거 뭐. 저도 이거 똑같은 거 있는데, 네, 심슨. 그로버 월맨에서. 그로버 월맨 심슨 피크 있습니다. 네, 그로버 월맨에서 나온 이런 이렇게 펜시 상품형 피크. 이거 네. 뭐 여자친구들한테 뭐 괜히 이빨 섞여 뭐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예쁜 피크. 뭐 그리고 네. 그냥 토르텍스 기본 피크 뭐. 뮤즈텍에 나오는 뭐 미디움 피크 그리고 아이바네즈 피크 봤습니다. 네. 아이바네즈 피크가 제일 이게 또 세상을 점령할 것 같네요. 좀 특색 있고 좋죠. 네. 아주 실용적이고. 네. 네. 일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답게 안 네. 미끄러지고 손톱 갈 때도 좋고.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런 예쁜 물건들 많이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